미니 모의고사 8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다음은 토론의 일부입니다. 토론은 뭐예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서로 갈려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이죠. 시작해 봅시다. 4회,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하자라는 의견이 학교 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고요. 팽팽한가 보네. 그래서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합니다. 논제 확인은 언제나 중요하다. 입론은 찬성 측에서 먼저 해주시고 이후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해 주세요. 안내, 그 토론을 진행하고 있죠.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합니다. 근거. 반대자, 교내 음악 방송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내 음악 방송 폐지는 휴식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권리, 권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일단 정지. 조금 더 읽어보고 정지. 찬성 2. 교내 음악 방송은 빠른 템포의 음악, 댄스 음악 위주라 공부에 방해가 되고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거를 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입론했네요. 자, 확인해 봅시다. 1의 1번. 입론에서 찬성자 2는 요거.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무관심하단 얘기 있나? 그런 얘기 없죠? 탈락. 입론에서 반대자 2는 요거. 음악 감상이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를 언급하며 반대자 1의 입론을 보강하고 있다. 반대자 1과 같은 생각입니다. 반대자 2 연구 결과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겠지. 나머지는 사실상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답을 자신 있게 찾았다면. 그래도 우리는 읽어는 볼게요. 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 반대 측은 음악을 들면서 쉴 권리를 근거로 각각 음악 방송의 폐지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을 해주세요.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라는 전문가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방송의 공부에 방해된다라는 찬성 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억지 주장이라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에? 잠깐만요. 양측은 서로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해 주십시오. 라면서 사회자 역할을 잘 하고 있네요. 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댄스 음악, 학습에 지장을 준다. 짧은 방송 시간에 여러 음악 장르를 섞어 듣느니 지금처럼 댄스만 들으면 스트레스 푸는 게더 낫습니다. 그게 아니면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합시다. 뭐 현재 교내 음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실뿐이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공부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것도 너무 못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도서관 가라고 하고 반대 측은 지금처럼 교실에서 계속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일방적인 강요 아닌가요? 우리도 교실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음악방송 청취 여부를 반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수긍할 수가 있지만, 없기.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으로 이동하는 건 너무 불편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양측 발언 잘 들었습니다. 교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3번. 반론에서 반대 1은 누구 대사예요? 반대에서 반론 1은 요거 물어보고 있죠.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경애를 높여서 아니요. 학습 효율을 높여준다니까 정반대이기지 탈락. 반론에서 찬성자 1은 요거겠네요.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을 들어 음악 장르를 분류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X. 반론에서는 찬성자 2는 도서관 개방 시간에 제약을 들어서 개방 시간을 제약을 드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굳이 움직여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틀린 얘기. 1번의 답은 2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다. 물음에 답하시오. 밑에 물음이 뭐 나와 있나 살펴봅시다.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쓰고 스스로 점검한 내용. 초고의 마지막에 추가할 내용들, 마지막 부분이 완결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하나 추가해야 되겠어.
둘째 문단에서의 쓴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이끌어내어서 앞으로 가져야 할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군. 두 번째 단락의 내용,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거니까 요 단락을 주목해서 보면 되겠네요.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일찍 잠을 깨었다. 무엇을 할까 잠시 망설이다 학교까지 걸어가기로 했지.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어. 어제까지는 나도 그 속에서 앉아 바쁘게 오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지. 하지만 오늘은 걸어가면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다봤어. 걸어가다 보니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고,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뿌듯한 마음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반짝이고 있는 나뭇잎을 보다가, 한 나무에서 돋아난 나뭇잎인데 빛깔이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자세히 올려다보니 수많은 나뭇빛이 조금씩 다른 빛깔을 지니고 있었다. 서로 다른 빛깔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 가을에 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빛깔의 빛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무는 사회고 잎은 개인이겠네. 나뭇잎은 개인일 거고, 저기 나뭇잎은 개인일 거고, 나무는 사회겠네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마저 읽어볼게요. 가을 아침을 나무와 함께 걸으며 나의 생활을 돌아보았어. 문득 친구들이 떠올랐지.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을 반대하는 친구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이 생각났어.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른 삶의 빛깔이 다르기 때문이었었지. 2번 문제 확인하러 갈게요. 지문 설명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인정을 가지면서 살아갑시다라는 이야기는 어렵지 않죠? 3번. 다양한 삶의 빛깔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서로 다른 빛깔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 아주 잘했어. 위에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기역에서부터 미음까지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요, 문장의 모호성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거고, 특히 중의성에 해당이 돼요.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히 알수 없어요. 의미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거지. 경준이는 손이 크다. 손이 큰건 실제 사이즈가 큰 건지, 아니면 나뭐 과자 하나 달라고 그러면은 과자를 한 뭉텅이 이만큼 주더라고. 그럴 때 손이 크다. 씀씀이가 크다. 이런 거죠. 1번. 손이 크다의 의미가 신체 손에 큰 건지, 씀씀이가 큰 건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잘했어. 효정이는 구두를 신고 있다. 신고 있는 상태인 건지, 신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건지 모호하네요. 신고 있다의 의미가 구두를 신는 중인지, 진행 중인 거지. 구두를 신은 상태인 건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오케이. 3번, 디귿. 상호는 아름다운 그녀의 어머니를 만났다. 아름다운 게 그녀인지 그녀의 어머니인지 명확하지가 않죠? 아름다움이 수식하는 대상이 어머니인지 그녀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어키. 리을. 어머니께서는 사과와 귤두 개로 주셨다. 사과 귤을 한개한개 주셨는지, 사과 하나 귤두개 주셨는지 개수가 모호한데? 사과와 귤의 결합 방식에 따라 사과와 귤이 각각 몇 개인지 모호하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렵다. 오케이. 답은 5번이겠는데. 지훈이는 웃으면서 들어오는 소민이를 맞이했다. 웃으면서 지훈이가 맞이한 건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소민이인 건지 모호하죠. 웃으면서의 주체가 지훈이인지, 지훈이와 소민이인지, 아니요, 소민이인지, 지훈이인지, 소민이인지 모호하다. 그래서 틀린 건 5번. 밑에 4번 관형어에 대한 이야기 확인하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기를 바탕으로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확인할게요. 관형어는 부속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부속 성분이냐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속 성분이란 필수 성분은 아니나 다른 성분을 수식해주는 말들. 부속 성분에는 지금 밑에 보고 있는 관형어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사어가 있는데,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꾸며줍니다.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어, 목적어, 보어를 꾸며주는 말로 요 말이 중요하네요. 해석을 할때 어떤이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시작해 보죠. 1번. 그녀는 파란 옷을 입었다. 옷 중에서도 파란색 옷. 관형어는 중요한 말이네요. 체언의 의미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한정 혹은 제한하고 있다. 1번 맞는 얘기. 이 우산은 새 것이다.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니은을 보니 관형어가 없으면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 이 우산은 것이다. 그렇죠. 문장이 안 되네. 2번 맞는 얘기지. 그럼 옆에다가 빨간색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가 의존명사. 의존명사는 반드시 뭐 앞에서 자신을 수식해주는 관형어를 꼭 필요로 한다. 요말 적어놨죠. 다음, 디귿. 시골의 풍경. 체언이 체언을 꾸며주고 있네요. 관형격 조사가 붙지 않은 체언. 관형어가 될수 없다고? 아니요. 될수 있는데요.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틀리지. 리을. 영희는 내가 읽은 책을 읽을 계획이다. 요렇게. 어머, 내가 읽다. 영희가 읽다.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죠. 얘네들은 뭐라고 그래요? 문장 내에 들어가 있는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단위, 절이라고 하죠. 4번. 리을을 보니 관형사 어미를 통해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겠군. 그렇죠. 내가 읽은 과거, 읽을 계획, 미래. 리을을 보니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군. 그렇죠. 뭐? 절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행복에 관련되어 있는 독서 지문이고요. 단락 앞에 번호 매겨 놓을게요. 단어가 엄청 길어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해놔서 제가 중간중간에 읽다가 행복이라는 말로 그냥 후려쳐서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에우다이모니아 행복 똑같은 애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는 야호 글 전체의 핵심어가 될 겁니다. 왜? 첫 번째 단락에서 작은 따옴표 묶여 있고 괄호 해놓고 원어를 쓰여져 있으니까 그거는 적어도 그 단락에선 핵심 단어가 될 거다. 그리스어인 에우다이모니아는 일반적으로 행복으로 번역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행복을 물질적인 것을 통해 느끼는 안락이나 단순한 쾌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를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한다. 그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 고유의 기능인 이성을 발휘하여 그것을 완전하게 실현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막스 밀러는 또 다른 사람 이름 나오고 있죠. 그럼 이렇게 세모 표시할까? 아리스토텔레스도 세모 표시해 놓고. 막스 밀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에우다이모니아에 시간적 속성을 부여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바로 요런 게 시험 포인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류. 분류는 항상 시험 문제다. 막스 밀러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눠 놨으니까 우리 미리 네모 칠게요.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 공동체적 삶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 관조의 삶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둘째, 셋째를 명확하게 차이점 구분하는 건데, 대놓고 문제에서
기역, 니은 이렇게 해놨으니까 두 번째, 네 번째 단락은 힘을 주면서 읽고 세 번째 단락은 잔잔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대충 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감각적 향유로서의 에우다이모니아는 먹고 마시는 행위와 같은 신체적 감각을 통한 향유, 즐기는 것이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즐겨야. 인간은 정신과 신체의 통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감각을 통한 향유도 무시할 수가 없다. 다만, 감각적 향유가 이성의 이성을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극단적 탐닉에 빠질 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된다. 마약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각적 향유 자체는 찰나적이라서 감각적 향유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순간적인 것이다. 감각적인 것은 순간적인 것이다. 공동체적 삶을 통한 에우다이모니아는 공동체에서의 인간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성을 발휘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서만 개발될 수가 있으므로 인간의 이성은 공동체의 훈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를 떠나서 에우다이모니아를 구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공동체에서의 인간의 행위는 공동체가 가르치는, 훈육하는 내용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역사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역사적 시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두 번째에는 찰나적이고, 첫 번째는 찰나적, 두 번째는 역사적 시간에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세 번째에는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추측해 보는 거지. 인간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관조란 단어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관조, 동그라미.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 활동이나 부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향락적, 영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학문을 통해 바라보는 영혼의 활동. 이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인간에게 가장 궁극적인 것이다. 이러한 에우다이모니아는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성을 갖습니다. 마지막 단락 읽을게요. 밀러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실현되는 에우다이모니아는 모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1, 2, 3번 다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그는 에우다이모니아의 순간성, 역사성, 영원성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전생에 걸쳐 함께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게 제일 폼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세 번째 거 요것만 추구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위로 올라갈게요. 여러분들은 문제 보면서 확인하세요. 저는 이렇게 빈칸 여기 옆에 지문 띄워 놓을 테니까 시작해 봅시다. 5의 1번 기억 감각적 향유는 극단적 탐닉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실현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있을까? 극단적 탐닉에 빠질 때에는 여기 있네요.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맞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옆에 5의 1 이렇게 쓰여져 있어야지. 5의 2번, 니은은 감각적 차원을 넘어선 질서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실현됩니다. 니은은 무엇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향락. 영리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세계에 영원한 질서를 갖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인간의 세계에 영원한 질서, 향락, 영리적 활동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포착될 수 없는 이라고 확인 사살까지 해주고 있죠? 5의 2번 맞는 얘기. 5의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에 있어요? 다섯 번째 단락에 있네요. 이성을 통해 실현되는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세 가지 모두 이성과 관련이 있다. 그럼 5의 3번 맞는 얘기. 5의 4번. 기억은
미음과 달리 정신을 배제한 신체적 감각을 중시하는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기억에 신체적 감각을 중시한다는 이야기 있죠. 하지만 정신을 배제했다고? 아니요. 셋다 모두 이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시간적 속성만 배열된 거지, 이셋 모두 어떻게 해요?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기억, 니은 모두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 5의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시간적 속성에 있어서 순간성이 아니라 영원성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옆에 보니까 어딨어? 감각적 향유는 순간적인 거고요. 관조를 통한 것은 밑에 영원성을 가집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옆에다가 오예 오, 오예 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5번의 답은 4번. 6번 보러 갈게요. 김씨는 고기가 정말 맛있어서 많이 먹으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몫까지 다 먹어버렸다. 아, 다른 사람 고려해야 되는데 이 아저씨는 지금 뭐 여기 있는 둘째, 공동체의 삶을 통해 실현되는 에우다이모니아를 실천하지 못했네. 이 씨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법 주차를 자주 했는데, 근절을 홍보하는 주민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후 자신의 습관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훈육을 받아들였네. 윤 씨는 모든 공식을 설명할 수 있는 수학, 불변의 수학적 질서를 알아내기 위해서 요거네요. 질서를 알아내는 건 다양한 수학적 공식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1번. 김 씨가 고기를 모두 먹어버린 것은 극단적인 탐닉에 빠진 것이다. 괜찮네요. 2번.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고기를 나눠 먹는다면 둘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할 수 있겠지. 배려해서 나눠 먹으면 괜찮아. 3번. 니은에서 이 씨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주민회의가 공동체의 훈육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좋았어. 디귿에서 윤 씨가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은 궁극적인 에우다이모니아를 실현해 나가는 것. 괜찮아. 그러면 답은 5번 되겠죠. 수학 공식을 활용하여 연구를 한 것은 수학 자체를 즐기기 위한 향락적? 아니요. 관조를 통한 에우다이모니아는 향락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는 5번. 다음 7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밀러의 입장에서, 자, 지금 이제 이 순간 여러분들은 밀러가 되어야 합니다. 보기에 A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기에 A,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요약 정리할 수 있으면 되죠. 디오게네스는 일체의 물질적 욕심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으로만 살아가는 삶, 즉 자연에 따르는 삶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이 자연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없애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관습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게 제일 눈에 띄고 거슬리네요. 몇 번째 밀러의 두 번째 입장. 공동체 안에서도 에우다이모니아를 지킬 수, 느낄 수 있었는데, 인간의 행복은 이와 같이 단순하고 자유롭고 단순한 생활에서 비롯된다라고 본 것이다. 어이, 디오게네스 씨, 당신은 사회적 관습과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며 잘하면 잘하는 대로 잘못하면 훈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만 살겠다 이 이야기인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찾으면 되겠고, 그러한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은 몇 번? 1번. 사회적 삶 속에서 인간이 책임져 인간이 가져야 할 책임을 간과하고 있고, 간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대충 바라보는 것들, 간과 이런 것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밀로 씨, 아주 잘했어. 7번의 답은 1번. 8번부터 9번까지도 역시 독서 지문인데요. 단락 앞에 번호 매겨놓고 시작할게요.
자, 또 시작할게요. 알레고리는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는 얘기네. 네모쳐 놔야지. 상징을 통해 어떤 현상이나 상황,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징을 쓴대요. 상징은 연상이나 유사성 등의 상관관계에 기대어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일이나 그 대상물을 가리킨다. 상징은 연상이나 유사성 등의 상관관계에 기대어서 이 말이 중요하네요.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알레고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야기의 야호! 이중 메시지.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미술에서는 정지된 형상의 상징적 이미지를 조합하여 알레고리를 표현합니다. 미술에서는 상징적 이미지를 조합합니다. 두 번째 달라. 미술에서 알레고리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것보다는 아름다움, 정의, 평화, 사랑 등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 도덕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 물론 미술의 알레고리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럴 때에도 상징을 통해 추상적인 가치를 드러낸다. 미술에서는 추상적인 가치를 드러냅니다. 한 예로 18세기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여제, 정의의 여신의 신전에선 입법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이겠지. 이 작품은 알레고리적 추상화라고 불리는데 인물의 이미지 자체는 알레고리의 성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상징이 동원이 돼서 그 사람의 덕이나 위대성을 드러냅니다. 사람만 봐서는 알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징이 동원돼서 덕과 위대성을 나타내준다. 여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에는 조각상이 있다. 저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의의 여신상이다. 조각상 앞 제단에는 자매신을 상징하는 양귀비가 타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정의의 여신상과 양귀비를 통해서 평화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제 곁에 서 있는 새는 번개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우스의 복덕수리임이 틀림이 없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 새, 제우스의 버금가는 통치자, 평화의 수호자, 정의로운 입법자임을 표현하고 있다. 알레고리를 활용한 미술 작품은 현대에 들어서도 많이 제작되지 않는다. 너무 교훈적이거나 도덕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러한 주제, 어떠한 주제, 교훈적이거나 도덕적인 가치라는 주제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가와 맞지가 않습니다. 알레고리를 활용한 미술 작품은 현대 미술가와는 맞지가 않습니다. 서로 대조된대요. 또한 점선면과 같은 순수한 조형으로만 표현된 추상 회화의 등장은 알레고리적 표현을 위한 구체적인 형상은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추상 회화와 알레고리를 활용한 미술도 어울리지 않아요. 이야기.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그림은 베르메르가 17세기에 그린 신앙의 알레고리다. 이 그림에서는 흰색과 푸른색의 옷을 입은 여인은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쪽 발은 지구의 위에 올려놓고 있다. 탁자에는 책이 펼쳐져 있고 십자가와 금잔도 보인다. 바닥에는 한입 베어 먹은 사과와 돌에 눌려 피를 흘리는 뱀이 뒹군다. 벽에 걸린 그림에는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1번. 벽에 걸린 그림과 전체 그림의 구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면 이중 메시지 구조를 알 수가 있다. 이중 메시지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뭐, 알레고리가 사용되었다. 상징을 파악해야 하는 건데, 무엇이라고? 구도를 비교함으로써 이중 메시지? 틀린 얘기죠. 이중 메시지는 구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쓰여져 있는 다양한 소재들의 상징으로서 파악하는 거니까. 1번이 바로 답이네. 그림에 있는 상징적 소재의 조합을 통해 교훈이 무엇인지, 그렇죠. 교훈을 전달하는 거니까.
여인의 지구 위에 발을 올려놓았다는 것의 의미는 지구 위가 가진 추상적인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건지 확인해야죠.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의 삶을 이해한다면 벽에 걸린 그림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군.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여인의 복장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면 흰색과 푸른색에서의 연상되는 의미를 떠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죠? 틀린 건 1번. 이중 메시지는 구조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 아니다. 9번 문제. 너무 귀여운 문제죠? 시작할게요. 기역, 미음, 사고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역 뭐예요? 알레고리는 단어 뜻 설명해 준 거겠지. 그러니까 의미가 뭔지 확인해야 한다. 괜찮죠? 니은, 그런데, 내용이 전환이죠, 전환. 그런데는 전환. 내용이 바뀔 거라고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전환.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오케이, 잘했어. 3번, 디귿. 한 예로 예를 든다라는 거죠. 앞에 읽은 내용이 이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디귿에 이어진 사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겠어. 맞죠? 니을 확인할까요? 이를 통해 무엇을 통해서 앞부분에 양귀비하고 정의의 여신상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한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인 내용만 확인하면 되니까. 4번 틀리지. 게다가 이 글은 설명하고 있는 거지 주장하고 있는 글이 아니죠. 그래서 4번 또 틀렸고. 5번 미음. 이러한 주제 앞에 나와 있는 것. 지시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했죠? 틀린 건 4번. 위로 올라갈게요.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는 꽤 자주 나오는 시고요. 백석이라는 스님을 보시면, 스님이란다. 시인을 보시면 일제강점기에 가족 공동체의 해체에 대해서 주로 많이 썼다. 번호를 매겨볼게요. 1, 2, 3, 4. 뭐를 쓴 거냐? 시간 순서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시간이 선생님 그럼 거꾸로 가고 있네요. 네, 가시는 역순행적 구성을 띠고 있다라고 확인해 놓으면 되겠지. 시작할게요. 시 순서대로 읽을게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금광에서 나는 시적 화자 파리 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이 여인이 중심인물이죠.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 같이 차게 울었다. 뭔가 서러운 일이 있나 봅니다. 일벌처럼 집 나간 지아비 남편 기다려 10년이 갔다. 남편 죽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가족으로서는 여인이 있고 여인의 남편이 있고 그 사이에서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 남편도 사라지고 딸도 사라지고 이 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가족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죠. 가족의 해체. 뭐 때문일까요? 일제 강점기에 시를 쓰던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제에 의해서 쓰여졌겠지. 산꿩도 서럽게 운 슬픈 날이 있었다. 사실은 산꿩이 서러울 일은 없잖아요. 여인 대신 울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산꿩은 감정이입이 되었구나. 더 이상 이렇게 못살것 같아 죽으려고 했는데 죽기도 또 쉽지도 않고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기로 했어요. 산절의 마당 위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날이 있었다라면서 여인이 여승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흐르고 난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누구하고? 나하고. 몸에서 가지치 풀냄새가 났습니다. 여승이 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쓸쓸한 낯이 옛날처럼 늙었다. 아,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하지만 어떻게? 여전히 불행하신 것 같아요. 슬프죠? 그렇지. 가족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시적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이 시에 나는 화자로서 무엇을 여인의 삶을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요 정도 확인해 놓으면 되겠죠.
나시 보러 갈게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정인 그녀가 놓여져 있다. 그녀가 이 시의 대상이겠죠.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거의 무기력하게 죽기 직전인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처럼 납작눕습니다. 그녀에게 공감을 하고 있고 뭔가 위로해주고 싶어서인가 봐요. 가재미가 나아가 가재미에게 그녀에게 눈을 건네자 그녀는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얼마나 힘들까요?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온다. 투병 생활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가망이 없나 보네.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그녀의 과거를 회상해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한때 자유로웠던 그녀의 삶을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도단한 대낮의 벚구기 소리며 가는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던 그녀의 누대 가게를 떠올린다. 가난하게 살아와서.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라앉히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의 어느 날을 생각한다. 고생했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 간다. 그녀의 생명력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가 죽은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 그녀에게는 이제 죽음만이 준비하고 있을 뿐.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깜깜하게 쏠려 있다라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로 흔들며 헤엄쳐가서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오히려 그녀가 나를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것 같네요. 10번 보러 갈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를 기준으로 확인할게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해서 타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가시에는 뭐? 산권이라고 있었죠?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시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가을밤처럼 차게 울었다처럼 비유적 표현 있죠?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시적인 상황을 현장감 있게, 현재 상황 아니죠?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대립도 없고, 음성 상징어면 의성어 의태어인데요. 둘다 아니죠. 다음, 나시를 가지고 이제 확인하러 갑시다. 감정이입 없었어요. 비유적 표현, 그녀를 가자미에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제일 좋겠네요. 11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가시의 나고 B는 나시의 나죠. 1번, 백석의 여승이 된 여인을 바라보는 나는 자신과 시적 화자의 삶을 비교하지 않죠. 시적 대상, 여인으로 인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김천의료원의 암투병 중인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시적 대상, 그녀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거 없죠. B의 나는 시적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며 같이 누워있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4번 딱 좋네. 5번. A와 B는 모두 시상이 전개되며 시적 화자가 하나가 되려는 일치감을 느끼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가에는 의지감이 있지 않죠. 나에도 의지감 없지. 하나가 될 거예요. 틀린 얘기. 답은 4번. 12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1번. 기억.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자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투병하는 모습, 납작한 가재미를 떠올린다. 괜찮죠? 니은,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연민과 위로, 구체적인 행위. 디귿, 가는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흙담조차 없었던 그녀의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녀의 과거에.
좋았어. 니을,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진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답은 5번이겠네. 미음,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수 없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녀의 체험적 태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녀에 대한 느낌인 거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8회에 수고하셨습니다.